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22일 갑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추워지네요. 자, 이제 또 한 번의 흐름이 끝나서 또 갑부터 시작이 되네요. 요즘은 가족 상담이 좀 계속 이어지는데 신기한 게 추워서 그런가요? 화일간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갑목이죠. 가볼까요? 경자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월과 추월과 인월이 있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게요. 네, 자월은 지나갔어요. 경자년 운이 하늘부터 이렇게 순서가 1번이에요. 자월에 열려요. 지나갔고요. 그 다음 이제 땅이에요. 땅이 2번으로 열리는데 지금이 추월, 정추월이죠. 지금 열렸어요. 지금 열려서 이제 거의 사람에게 3번의 순서로, 마지막 순서로 사람에게 경자년 운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인월부터입니다. 바로 다음 달 입춘이 있어요. 2월 4일, 해마다 2월 4일 아니면 2월 5일 양력으로 이때 사람에게 경자년 운이 들어옵니다. 곧 들어와요. 입춘만 지금 기다리고 있죠. 따스한 봄이 곧 옵니다. 추월이잖아요. 축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얼어있다가 얼음이 풀리면서 인묘진으로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때 에너지가 엄청 큰 게 짜잔 하고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육진을 한번 더 적어볼까요? 정화와 기토가 순서대로 지금 보이시죠? 네, 정화는 상관이죠. 기토는요? 재성이죠. 정재입니다. 해수는 뭐가 될까요? 인성이죠. 이것은 편인. 축토는 정재가 되죠. 네,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수는요? 인성이죠. 얘는 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또 저희 환경 정리를 또 할 수 있죠. 오늘이 갑목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해는 장생지가 되죠. 해, 자, 축이에요. 너무 쉽죠. 오늘은 자는 목욕지가 되죠. 네, 축토는요 관대지가 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저희는 또 오늘의 운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재성 운동이 좀 강하죠. 여러분들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글자로 보이세요? 지금 오늘 보시면 해자축 글자가 다 모였어요. 어떤 에너지로 보이세요? 일단 우선 축토는 인묘지죠. 그리고 저 자라고 하는 저 환경은 수기가 굉장히 왕해지는 부분이고 반대편 계절인 병화, 이 병화 정화의 그 열기가, 그러니까 즉 화의 기운이 여기서는 끊기고 멈추죠. 이 자에서. 오늘 화가 길을 못 펴는 날이에요. 지금 보시면 정축월이잖아요. 여기서도 인묘가 되죠. 여기서도 인묘가 되고 이제 축월 자체가 지금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계속 끌어모으죠. 끌어서 모으는데 열기가 자일에서 끝나죠. 해를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해를 보기가 힘들고 어둡고 역시 선과 악에서
오늘은 아쉽지만 아기 깃발을 드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겁잖아요. 지금 보시면 덮는 기운이 강하죠. 자축이 또 합이 되죠.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잡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조금 제가 삼각대를 뒤로,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자축 임묘 순서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축 임묘 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했을 때 지구 지축이 여기면 자랑 축이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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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합을 이뤄요. 6개 합을 이룹니다. 그중에서 자축합 축에 이렇게 축에서 합을 이뤄요. 이렇게요. 여기 있죠. 이게 합이 되면 이 토의 성질, 재성의 운동이 일어나요. 상당한 변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시간이 흘러가고요. 뭔가 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쓰나미가 들어오는 거죠. 뻘물이 들어와요. 덮어버리죠. 팽창을 억제하고요. 어떤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 칠게요. 독립을 하면 이 나라가 국가로서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제지당합니다. 말 그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운이고, 산사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눈사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쓰나미라고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땅은. 그냥 덮어버리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에너지 보이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화면을 올려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일간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같은 글자가 오늘 들어온 날이죠.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갑목 일간분들이요. 오늘은 주변에서 이성의 부정적인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술자리, 회식자리 너무 늦게 남지 마시고 일찍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늘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고 하는 날이고 또 본인의 본 모습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을목 일간 분들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의 일보다는 주변 직원, 내 밑에 직원들, 이런 주변인들의 일 처리를 도와줘야만 하는 하루예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가는 거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매하는 물건이 불량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이제 AS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계약을 하신다거나 구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 등에서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연구라던가 학업에서 방향을 트는 날이 될수 있어요. 방향 전환, 또 이제 계약의 방향 전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피드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그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조직에서는 타부서의 일까지 나한테 떠넘겨지는 날이에요. 본인한테 정말 무책임하게 떠넘기기 식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무토분들이 좀 적당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시고요. 그냥 노, no, 노 no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계속 넘어올 거예요. 불필요하게 자신을 부른다거나. 네. 오늘은 노 no 하는 날이에요. 기토입니다.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커뮤니티 사람들과 만남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기토분들에게 새로운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혼자 계셨다면은 이제 친구, 그 친구라는 게막 소꿉장난하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동무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경건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버지나 부인이 아플 수 있어요. 또 본인이 일 처리에서도 오늘 경건분들 실수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해결이 어려운 건들이 빵빵빵빵 터져서 애먹을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랑 연애운이 오늘 좀 올라가요. 상승한 날인데, 근데 문제는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성 문제라던가, 이런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싱글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싱글분들이라도 어떤 이성이 오느냐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너무 오픈마인드로는 그게 오는 이성 다 눈에 넣지 마시고 조금 필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수 있어요. 또 수험생분들은 오늘 집중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재능이라든가 능력들이 오늘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인데 욕심이 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의견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로 오늘 너무 각을 내세우지 마시고 주변과 좀 어느 정도 융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그냥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입니다.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능력을 펼치게 되는데 이성보다는 좀 이제 즉흥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랑 행동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내 능력이 오늘 잘 이렇게 드러난 날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이랑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누군가의 미움을 사거나 좀 원성을 들을 수도 있어서 감정 제어가 필요합니다. 욱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좀 싫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좀 흠이라면 흠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잘 넘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간 운세 영상 지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상담이 좀 들어와서 계속 짬이 안 나고 있어요. 제가 되도록 좀 빨리 올릴게요. 감사합니다.